안녕하세요, 날씨님들.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드디어 이사 왔습니다. 저희 이제 이사해서 짐 다 정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집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랜선 집들 특집이에요. 저희가 집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동안 궁금하셨죠? 저희 집 한번 구경 같이 해보실래요? 갑시다! 기준이 안녕? 인사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기지개. 덜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잠만 자는 방. 네, 저희가 잠만 자는 방. 그리고 여기가 옷방 겸 자기장님 작업실. 달구님! 인사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하고 계세요? 생각일 때 와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편집이요. 편집? 뭐 편집하고 계신데? 지금 건고추랑 고춧가루 농산물 직거래하는 거 농산물 무료 홍보? 무료 홍보도 해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편집하고 오신다. 이런 생얼이 네. 때 오지 마세요. 네, 열심히 하세요. 옷방 겸 그리고 여기는 진순이 집 그리고 여기는 진순이가 머무는 전용 자리. 진순이 전용 자리. 진순아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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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닥 시청자님한테 인사해. 안 돼. 또 놀아달라고? 안 돼. 아까 놀았잖아. 인사하세요. 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순이 바쁜 관계로. 자, 네,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뭐, 다 똑같죠? 특별할 게 없죠. 그리고 여기가 대망의 제방입니다. 네, 그렇죠. 온갖 잡봉상에는 다 제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 역시 이제 작업하는 PC.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저희 전체적인 거실 전경 네, 이렇습니다. 잘 보셨나요? 저희 집 구경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 옆에 못 보던 강아지가 있죠. 우리 집 댕댕이에요. 이름이 진순이라고. 진순아 소개. 안녕하세요. 저희 진순이 때문에 잔디를 안 깔려고 했는데 잔디를 까는 것도 있어요. 얘가 잔디 보면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마당에는 잔디를 좀 깔고 뒤에도 조금 잔디 깔고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잔디도 깔아야 되지, 데코도 해야 되지, 울타리도 만들어야 되지, 대문도 해야 되지, 그리고 창고도 만들어야 되지. 이거 언제 다 하지 우리? 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텃밭도 만들어서 농사도 지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텃밭 아닌 텃밭이에요. 엄청 큰 텃밭.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저희가 다 초보잖아요. 농사도 초보고 모든 게 다 초보예요. 혹시나 영상 보시다가 잔소리 하실 일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이제 달시님들의 몫이에요. 잔소리는 보시다가 혹시나 조언 주시고 싶으신 거나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쟤도 저렇게 하네 이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댓글로.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얘기 꼭 해주셔야 되세요. 보시다가 앞으로 저희 이제 이렇게 전원 생활을 즐기면서 사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잔소리가 필요하면 잔소리도 해주시고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여주에 지금 와서 2주 아직 안 되는데 여주 시민 다 된 것 같아요. 여주가 너무 좋아요. 까면 깔수록 양파 같은 존재예요. 알면 알수록 너무 여주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영상으로 여주의 좋은 점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주가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혹시나 아직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 싶은데 지역을 못 정하신 분들은 여주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강추해요. 여주가 아직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여주를 한두 군데 보지 마시고 여러 군데로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여러 군데 둘러보시면서 여주도 귀촌지역으로 한번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주에 대해서도 혹시나 빈집이나 땅 나오면 소개도 드릴 거고 그리고 여주 구석구석을 앞으로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달그락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순이도 감사합니다. 아 엄마 여기 졸려. 이 새끼.